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제일 멀리 가신 분 누구예요? 제일 멀리 가신 분 어디? 영시암? 영시암은 나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 산중길 평평하단 말 듣고 나섰다가 아주 혼났어요. 어떻게 그 길 보고 평지라고 그러실까? 산중에 살면 그 길도 평지인가 봐요, 마. 예,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주 까탈스러운 질문인데요.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지금.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점. 예, 실제로, 아, 그리고, 아, 지금 그 금강경은 초기 경전이라고 내가 상당히 내 이 말에 상당히 제기가 된 질문인데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설하신 때하고 경으로 편집된 때가 다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예, 화엄경이 제일 먼저 설하셨지만은 편집된 것은 제일 늦게 편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될 적에 상당 부분이 삭감이 돼요. 정돈이 돼요, 경전이.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초기 때 경전 같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육바라밀이 그렇게 많이 수행의 기본인데도 금강경에서는 삼바라밀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만약에 육바라밀이 다 있었더라면은 육바라밀이 다 설명이 되지 어떻게 삼바라밀만 금강경에 나오겠는가 하는 의문점은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떤 박사님께서도 대답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부처님 전체 사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부처님의 전체 사상은 무엇이 전체 사상이냐? 무조건하고 일체 유심조. 그래서 성불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자 하시는 것, 중생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일승법, 최상승법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지, 부처님께서 소위 말하면은 소승법을 가르치시려고 설법을 시작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최상승 일승법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설법을 하셨다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보살의 지위는 굉장한 지위입니다. 보살의 지위는 이 부분을 잠시만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살 사상을 정리하려고 10년 넘게 각계의 유명한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모두 토론을 하고 모든 자료를 다 이게 끌어 모아가지고 보살 사상을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보살을 못 찾아냈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보살을. 내가 알고자 하는 보살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 인도의 모든 사상은 바라문 사상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라문은 뭡니까? 신이죠. 바라문은 신인데, 그럼 바라문 신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러면 어땠느냐? 이전에는 다신신앙입니다. 많은 신이죠. 태양신에서부터서 바다 해신, 심지어 나무, 지금 나무신은 우리나라에 지금도 하고 있죠. 바위돌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죠. 어느 절은 부처님 코 다 갈가갔다가 그 코만 갖다 먹으면은 이제 아들 낳는다고 다 코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고 해요. 신앙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신을 믿는 신앙이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다신신앙의 시대에서 바라문 신앙으로 바뀝니다. 바라면 하면은 이제 유일신 신앙이죠. 유일신 신앙이라도 이것은 신본주의예요, 이거는. 이건 신본주의인데,
근데 부처님께서 딱 성불 하시고 나니까 신본주의부터 타파하신 거란 말이에요. 신본주의를 타파하셨는데 타파하시면서 보살이 등장을 해요. 보살이 등장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관세음 보살 하면은 이제 보살의 몇 분들이 그 전 과거의 행적이 이게 기록이 된 분들이 계셔요. 몇 분들이 전체가 아니고 근데 예를 들면은 확실하진 않지만은 관세음 보살님은 요즘 말하면은 검사나 이런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그 죄 짓는 사람 죄를 이게 가려가지고 벌을 주는데 얼마나 가혹하게 벌을 줬는지 말도 못한대요 관세음 보살님이. 그런데 가혹하게 벌을 줬는데 이상한 것은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안 짓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혹한 이게 법 집행은 다름이 아닌 자비로 변해가지고 자비의 화신 관세음 보살로 이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님은 그렇다 치면은 그러면 문수 보살은 어떤 분이었느냐 전에 무엇을 했던 분이냐 이런 걸 다 추적을 해보려고 하니까 추적이 불가능해요. 추적이 불가능한데 유추할 수가 있어요. 유추하는 것은 뭘로 유추할 수가 있느냐 모든 신의 유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신이에요. 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수천 명을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돌아가신 뒤에 사람들이 그분은 세상 사람들 생명을 구제하실 분이다. 그분을 받들어 모시고 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내고 그것이 전설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이 신이 됩니다. 모든 신의 등장은 전부 이와 같이 등장이 돼요. 그냥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이 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신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화엄경에 딱 쳐다보면은 제일 첫 번에 세주 묘원품하고 화엄경이 시작이 되는데 세주 묘원품이라고 하는 세상 세자하고 주인 주자가 전부 신입니다. 39분 신이 딱 등장이 되는데 이 신이 등장되는 이 신들이 전부 달라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래 어떤 계급이 있느냐 이 불교를 수행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신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십신, 화엄경에 십신이 있죠. 그 다음에 세상을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계의가 십주입니다. 사람 사는 방법을 가르쳐요. 십주, 그러면 십주를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십행하면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혼자서 나만 잘 살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이 행이에요. 십행. 그래서 이 십행은 대체적으로 보면 원력이 열 번이 전부 원력으로 이어집니다. 예, 원력으로서 행을 삼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나오는 신이 또 열 분이 딱 등장이 되는데 그러면 그 신은 달라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십회향에 이르르면은 십회향. 십회향의 경지에 또 이르르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에는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이 세상에다가 환원한다. 이것이 회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재벌이 됐으면은 이 재벌된 이 사람이 이 재벌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환원해버리면 이것이 회향이에요. 그런데 이 환원이 안 되고 있고 자기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가 학문을 성취했으면은 그것을 후배에게 회향을 해줘야 돼요. 회향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아까워가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아까워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만 울고 먹다 죽는다 모두 그러거든요. 흔히들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그런데 세상에 회향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인색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신들은 급수가 또 달라요.
굉장히 달라진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십지에 이르는데 여기에는 보살의 지위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 전 지위. 그러니까는 아라한이 무엇이고 보살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짐작으로 유추로 무슨 이거 할 거 없어요.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대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살은 그 다음 단계가 보살입니다. 그러면 언제냐? 회향까지 다 마쳤어요. 회향까지. 회향을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원효대사께서는 원효대사가 화엄경을 다룬 시대는 언제냐 그러면은 중국의 지엄화상, 중국의 화엄대가, 그리고 이게 청량국사, 그리고 여기 이게 저기 이게 청량 그 이후로 이게 모두 이게 쭉 이렇게 화엄대가들이 나오는데요. 이분들보다 더 빨라요. 화엄경 주석 단분이 원효대사가.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도 이게 세상은 이렇게 이렇지만은 스님들 수준은 우리나라가 대단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는 60화엄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60화엄경에서 원효대사께서는 10회향을 했으면 그만이지 다시 무슨 계유가 필요하냐? 그리고 붓을 끊어버리신 분이 원효대사예요. 요런 기백도 전 불교 사상가 중에서 원효스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내가 이룬 것 세상에 환원했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또 하란 말이냐? 네, 이렇게 해서 딱 그 절필. 그래서 10회향까지만 그 화엄경 주석을 달고 안 하신 분은 이게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그러면 보살과 아라한의 차이는 바로 지금 아라한으로서 아라한 가이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니 가이를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 거기서 회향이 이루어진다고요. 회향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보살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보살지위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보살지위에서 하는 일이 뭐냐? 다름이 아니에요. 거기는 장엄이에요. 장엄. 불토장엄이에요. 이 세상을 불국토화한다 하는 게 보살의 원력입니다. 왜 보살의 원력은 그러니까는 그 화엄경에서 이 세상에 한 중생이라도 그냥 남겨놓지 않겠다. 한 중생도 남김없이 모두 성불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들이 보살의 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은 다 이제 회향을 마치고 나서 내 옆에는 다 잘 됐는데 이 세상이 그대로 있다. 세상이 그대로 있으면은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이게 세상을 만드는 그 자체를 장엄 정토, 불국토, 장엄 국토 이런 말로 써가지고 세상을 장엄하는, 상엄하는 것을 원력을 가지고 보살이 등장하게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정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경전 계의가 이렇게 생겼어요. 경전의 수행 과정이 쫙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다른 말은 붙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영시암, 나 지금 영시암 갔다가 세상에 나는 글적이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는 글자가 쓰여 있어가지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사진도 찍어 왔는데 난 뭔지 모르겠어요. 영시자가, 시자가 무슨 시자예요? 화살시자? 화살시자를 그렇게 쓰는 화살시자도 있구나. 참 기가 막히네. 그것 참 어떤 유래가 있게 생겼네. 그러면 영시암은? 그지요? 그냥 화살시자만 알아요? 아이고야. 예. 자, 그 갔다가 가면서 오면서 같이 이거 나를 힘들게 이게 이끌어 주고 오고 간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그 재미나게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서 한번 대충 짚고 갈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사선과 관아선 차이가 뭐냐? 그다음에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과 이 관아선의 다른 점이 뭐냐? 이걸 질문했어요. 이걸 질문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딱 답하실 분 재밌게 아 무엇이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이고 조사선 관아선은 무엇이다 이렇게 대답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난 아이고 딱 그냥 아무 소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대충 자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남방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수행 체계가요. 사마타 수행하는 사찰이 따로 있고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찰이 따로 있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분류해서 수행합니다. 남방에서는. 그러면 사마타는 뭐냐? 사마타 그러면은 멈출 지자라는 건 우리 다 알죠 지금. 지금 여기 선방이니까 여기서 이제 사마타가 멈춘다 하는 것은 뭐 그냥 상식이 돼야 되죠. 사마타 멈춘다. 근데 이제 참선하면서 마음을 멈춘다고 말이죠. 전념을 멈추고 후념을 멈추고 뭐 멈추고 막 멈춘다는 것을 굉장히 설명을 잘 하는 옛날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 들어보면 혹해. 와 저게 진짜 될까? 혹해. 근데 그렇게 설명한 본인이 그렇게 멈춰졌는지 나는 도대체 지금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멈춰요? 마음은 여기 우물에서 물이 이게 솟아 나오는 거 알죠? 우물이 솟아 나오는 물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우물은 멈추면 우물이 먹어 죽어버리는데요. 우물은 나와야죠. 마음도 가만히 있다가도 경계만 부딪히면 딱 움직여야 마음이지. 예? 멈춰버리면 안 된단 말이라요. 그런데 마음을 멈춰야 된다고 탁 그리고 멈추는 경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참선을 하는데 반조라는 거 여러분 너무 많이 알죠? 반조. 반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반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반조냐? 진짜 소설 쓰는 반조가 있어요. 어떻게 반조를 하느냐? 반조?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저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참 하나도 안 놓치고 전부 생각하면 어제가 아침에 눈 뜨고 무엇을 했고 쫙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러면 반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뒤로 가서 10년 전 것을 쫙 하면은 10년 전에 쫙 떠오른다네요. 예, 그러면 또 반조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3살 적의 것을 딱 생각하면 3살 때 자기가 했던 것이 쫙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뱃속에 딱 들어갈 때도 훤히 떠오른다네. 그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는 것까지를 하나도 안 놓치고 쫙 알면은 1차 관문을 통과했대요. 반조 1차 관문을.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전생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전생에 어느 고을에 누구로 어떻게 살고 그러다가 또 그러면 이제 고개 전생을 다 하면은 2차 관문이 통과, 2차 반조의 관문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다가 3생까지 다 했더니 3생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그 다음 게 통과가 안 되더라나. 요렇게 반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조. 참 아주 이걸 아, 그거 가지고 유명했던 내용이요. 이게 그냥 소리가 아니야. 예? 그게 우리나라에 아주 최고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책이.
그 소리 때문에 금방 그냥 그것만 하면 그냥 그대로만 따라서 하면 그냥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알고 그 전생도 알고 그 저생도 안다는 알 것이다 하는 생각에 막 그냥 사람들이 미어 터졌거든요. 이렇게 황당무계한 수행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기만 그러냐. 인도에 가면은 나지니시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안쪽에 국제적인 사기꾼, 세계의 사기꾼, 네, 나지니시. 근데 죽들이 다 속아요, 사람 아주. 답답해. 신통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사람. 신통이. 근데 그 신통에 속아. 그 이제 오늘은 이제 저녁이고 오늘 뭐 일도 많이 있으니까 이 얘기 몇 가지 하면서 공부하자고요. 이거 공부하는 거 쉬워요, 이거는. 공부가 쭉 읽으면 되니까. 예? 내가 우리 저 타나 스님의 그 포교원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쯤 돼요. 그 포교원에서 유명한 중국에서 도사를 초청해다가 대법회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어. 갔더니 아이고 전직 총무원장 스님들이 세 분이나 와 계시고 큰 스님들이 막 내가 가니까 제일 막내예요. 제대로 그 고개도 못 들게 막 큰 스님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야 진짜 큰 도사는 도상갑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아 옆에 머리를 길른 놈인데 새파랗게 젊은 놈인데 이렇게 아주 눈을 차시 감고 아주 도사 티를 내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얘기했더니 고자석이 조용히 좀 하라고 전직 총무원장 스님한테 눈길을 보냈어. 그랬더니 전직 총무원장 왈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폰이 개똥같이 생겼구만. 그것도 쉬 이러고 앉았어. 그래서 쉬 했지 내가. 그런데 이제 법회를 진행하는데 내가 제일 막내가 되니까 내가 목탁을 드려야 돼. 법회를 하는데 총무원장 스님들한테 목탁 치러 갈 수는 없잖아요. 목탁을 딱 들고 이제 귀하게 의전을 하고 나니까 여기 앞에 딱 나가지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진행하는 놈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목탁으로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목탁 든 사람은 사회자가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절을 세 번을 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세 번 했지. 목탁을 내가 치니까 총무원장 선생님들 다 부석덕석 절을 잘하더라고. 딱 끝나고 나니까 절을 두 번을 더 하라는 거예요. 절을 두 번을 더 하라고 그래서 그때 소리를 그랬지. 지금 이거 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지금 어른들 다 계시는데 지금 저런 사람 갖다 놓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법회 진행하는데 딱 이랬다. 소리를 꽉 질러버렸지. 근데 지금 이 억양이 아니에요. 되게 강했어. 그러니까 두 번만 더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도 두 번 더 해줬지. 그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신통수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통수를 보이는데 옥양목 천을 갖다가 손으로 비비니까 거기서 불이 붙어. 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장관들, 우리나라 출세한 놈들 전부 다 빌어먹을 놈들 참 나. 코로마트다 합장하라고 전부 이러고 있어요. 여기 불났다고. 참 난감하더만. 난감해.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을 꺼야 됩니다. 불을 끄는데 불 끄고 나면은 이 사람이 딱 한번 불이 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소리를 꽉 질러놓으니까 이 자식이 겁이 나가지고 아무래도 불이 안 켜져 버려. 해도 해도 불이 안 켜지니까 쉬 하고는 잠깐 쉰다고 들어가가지고
그날 법회가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걸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거 다 끝나길래 야 이제 목탁 안 쳐도 되겠다. 왜 안 쳐도 되냐. 이때 가자. 그러고 나는 이제 목탁 딱 놓고 그중에 노장님 한 분을 거기다 놓고 오기가 좀 안 될 노장님이서 너무 큰 스님인데 그래서 스님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봐. 빨리 일어나세요. 그때 왜요? 참 이렇게 미련한 놈은 인간탱이야. 니도 큰 스님이냐 속으로. 가입시다. 그러니까 왜요? 아 이거 참 나 미쳐버리겠대. 그거 진짜 이건 이렇게 미련한 놈은 그 놈은 도대체 요렇게 텅텅 멍텅거리들이 세상에 종단은 아주 대표하고 있어. 이놈 인간들이. 더 계실래? 그러니까 예. 그래. 아, 더 계세요. 큰 소리 치고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이걸 불을 껐다가 불을 탁 켜는 재주가 있은들 그거 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 건 도가 아니요. 그거는 아이 그건 저기 저 뭐요 그 저 뭐 차력하는 사람에서부터 뭐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뭐 별짓거리 뭐 비행기도 없앴다 생겼다 막 하는 놈도 더 있어. 그거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 게 그런 걸 도사라고 데려다 놓고 아이고 가니까 그냥 총무원장이 내가 지금 이러고 다 옛날 총무원장이니까 지금하고는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예,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최소한도로 중이라 가면은 그런 데 빠져들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 빠져들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방에서 이 사마타 이게 멈출 짓자 수행하는 방법은 책에 너무 선명하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책은 하나도 안 보고 엉뚱한지 그냥 전렴이 멸하고 불기하고 후렴이 불기하고 이따위 소리만 하고 안 됐단 말이야. 예, 딴 거 없어요. 탐진치가 멈춰주면은 제일 첫 단계예요. 멈출 짓자. 무엇을 멈추란 말이니까 탐진치를 멈추는 거예요. 도통할 생각하지 말고 지 마음속에서 이만큼도 탐욕 안 일어나는가 한번 쳐다보라 이 말이야. 예? 지가 수십 년 수행했다고 가실의 생각 이만큼도 안 나는가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심지어 꿈속에서도 가슴에서 가실의 생각해버리면서 그러면서도 무슨 저는 다 멈춰졌다고 귓밤이나 몇 개나 맞으려고 그런 짓 그리 하냐 이 말이야. 그 쓸데없는 생각 그렇게 가면은 분명하게 교과서가 쫙 돼 있어. 그거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해서 한다 이 말이라. 예? 그래서 이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4선정 거치고 9차제정까지 거치는 과정이 전부 다 뭘 하게 돼 있는가 보라고요. 멈추는 것이 전부 다 멈출 짓자. 사마타 그러면은 9차제정을 닦아서 사마타에 이른다 이 말이라. 사마타 그러면은. 예, 초선정에서는 탐진치 5개인데, 예? 5개, 5가지. 5욕이라고 알아도 돼요. 5개는 법수가 약간 다릅니다. 5욕을 멈추는 것, 초선정. 두 번째 뭐야? 각관, 심사각관을 멈추는 것. 심사각관은 뭡니까? 궁금증 끊어지는 거예요. 궁금증 끊어지는 거. 누가 딴 사람이 가면 지금 뭐 하는 거, 귀가 썰기썰기다고, 뭐, 이게 궁금증 끊어진단 말이에요. 예? 예. 심사각관이 멈춰지고, 그러고 삼선정 딱 들어가게 되면은 시, 기쁘리자, 완전히 이 마음속에서 희열하는 이런 것이 끊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참 공부 잘할 때에는 몸이 손이 차디 차지잖아. 그러다가 옛날 노랑들 보면 이렇게 악수해보고는, 아이고, 스님 아직도 손이 따뜻하시네. 그러고 요구하거든요. 예, 아직 너는 멀었구나. 이거예요. 예, 딱 이 몸에서 차진단 말이야. 왜 뭐가 끊어지냐? 희뿌리 있자. 희가 딱 끊어진단 말이야. 내면에서 희가 안 생긴다고요. 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서는 가시네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일어나니까 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락이 끊어진단 말이야. 락이. 락은 외기 바깥 쾌락이란 말이야. 바깥 거.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차제정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전부 그래 구차제정으로 올라가면 이것은 정신세계예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게 초선장에서부터 사선장까지는 전부 현실이야. 이 육신 가지고 조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차대는 올라가면 이거 정신세계다 이 말이라.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가 이만큼도 일념불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념불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 맥도 모르고 그냥 자꾸 딴짓해서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사마타 수행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윗바사나가 뭐예요? 윗바사나는 관찰이에요. 관찰. 윗바래. 볼 관자입니다. 볼 관자. 관찰. 관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관찰하는 건 딴 거 없어요. 한 뭐든지 아주 이게 원각경에서 관찰하는 방법 딱 가르치거든요. 심존 목상 그래요. 눈 가는 데 마음 가라요. 눈이 갔거든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눈이 갔으면은. 눈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심존 목상 그래. 예? 눈 가면 마음 가고. 예. 이렇게 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면은 이것은 객관적인 모든 것에서부터서 이게 이제 관찰이 내면적인 관찰이 신수, 신법 해가지고 사렴처를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이것은 내면 세계의 관찰인데 내면 세계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도 안 놓치고 관찰한단 말이에요. 윗바사나는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하는 분들은 사마타를 외도라고 그래. 사마타 가지고는 성불 못한다고 그래. 그 남방에서도 그래. 지금도 미얀마에서도 사마타는 수행이 아니다. 지금 딱 단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윗바사나만 수행이다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수행법이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느냐. 우필차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이건 버릴 사자예요. 우필차는 버릴 사자. 버릴 사자가 바로 뭐냐 그러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법수만 있지 인도 남방에서는 사마타 따로 윗바사나 따로 하지 우필차 수행을 잘 안 해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중국으로 오면서 어떻게 오게 됐느냐. 중국으로 오면서 조사선에서 달마대사에서부터 육조스님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행이 딱 그 주를 이루게 됐느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수행한다. 동시에 수행한다. 이것을 선빵마다 뭐가 써붙여 있느냐. 정해 쌍수 써붙여 있어요. 선빵마다. 우리나라 선빵, 큰 선빵들, 옛날 선빵 다 정해 쌍수 붙여 있죠. 그게 정 그러면 사마타고 해는 윗바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해를 따로따로 수행하지 말고 함께 수행하자 한 것이 조사선의 시작이에요. 외침이에요. 예, 조사선은 정해 쌍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 쌍수로부터 쌍수로 시작한 조사선이 송대에 오면서 정해 쌍수를 더 구체적으로 간 것이 관화선이에요. 관화선. 이 관화선에 이 간자는 관법의 관과 글자가 다릅니다. 관법은 추상적인 관법이에요. 여기서 부산시를 이렇게 생각하면 부산 무슨 돈 어디고 무슨 뭐고 여기 앉아있으면 서울 생각 뭐 경복궁은 어떻게 생기고 남산 어떻게 다 생각이 나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관자로서요. 볼관자. 그런데 간화선은 그렇게 추상이 아니에요. 간호사, 간병인 할 때에 쓰는 글자가 간자란 말이에요. 간호사가 추상적으로 환자를 치료해서 됩니까? 간병인이 추상적으로 환자를 돌봐서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간하선은 절대로 추상적 수행법이 아니에요. 추상적 수행법이 아니고 관찰합니다. 사유와 관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엄경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관찰 사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예, 억념 사유, 관찰 사유 이럽니다. 억념 사유, 보고 듣고 배운 것 억념이에요. 이것을 사유하는 거예요. 억념 사유. 그리고 관찰 사유. 그러니까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억념이죠. 그것을 머릿속에 놨다가. 그 다음에 관찰 사유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사유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사유하는 거예요. 관찰 사유.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수행하는 것은. 억념 사유, 관찰 사유. 이렇게 해서 이제 간화선으로
관화선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관화선 하니까 대부분이 화두를 들고 화두가 아닌 참선은 참선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도 참선 안 했다는 소리고 달마대사도 참선 안 했다는 소리고 육조스님도 참선 안 했다는 소리요. 말 되는 소리를 해야 돼요. 예? 화두가 아니면 참선 아니다 그러면 그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소리 했다가 남쪽에 가면 아주 진짜 그 끼어주지도 않아요. 그런 소리 하면은 중이라고 인정도 안 해버린다 이 말이라. 예. 그런 게 아니요. 이게요. 수 없는 의문이 팍 분출돼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수행자는 화가 팍 나오면은 나오는 자리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화가 왜 나야 돼? 예. 한번 이렇게 딱 뭐든지 아 지나가는데 진짜 가시네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까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이게 왜 이래? 계속 이렇게 사유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끊임없이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이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일어나 보니까 아,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이게 의단이 잡힐 줄 알면 돼요. 의단이. 그러면은 지금 이 관화선회를 이게 수행의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시를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이제 제시를 지금 자 이번에 수행은 그 원상법문 이베타 브랴타를 합시다 해가지고 원상법문을 갖다가 전체를 가지고 화두를 들라고 딱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하고 딱 안 맞는데 자기가 궁금증이 나지 않는데 화두도 딱 들어보니까 맞아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런 화두가 있고요 들어보면은 글쎄 저건 어떻게 하지 억지로인데 이런 화두가 생긴다고 그러면 억지로 되는 화두 이걸 요리할 줄 알아야 돼요 억지로 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잡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안 되는 거 참 도대체 이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한번 이거 돌파해보자 마음 먹으면 이 화두 한번 타파해보자 돌파해보자 마음 먹으면 자기 스스로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방법을 누가 가르쳐가지고 되는 거 없어요 서장이나 선호에서 백번 천번 가르치는 것이 청길 우밀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 거기서 어떻게 해라 가르친다고 되겠느냐 내가 무슨 계산을 해서 계산이 여기서 나오기나 하겠느냐 그때 오로지 할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거기서 안 죽고 살고 싶은 생각 하나밖에 더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생각이 단순하게 돌아가서 그거 하나 딱 붙잡을 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안 걸려 화두가 안 걸릴 때에 거는 방법 그거 자기 스스로 찾아야 돼 이거 돌파해야 돼 이러면 돼요 내가 이거 돌파해야 돼. 다른 사람들 이걸로 했는데 내가 돌파 안 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돌파하지? 이렇게 돌파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면 됩니다.